예, 안녕하세요. 펠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말씀드렸듯이 디저트 소개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트레이더조예요. 예, 지난 영상에서는 냉동식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저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디저트는 냉동식품 쪽을 가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소개해볼게요. 초콜릿 크로아상하고 그리고 아몬드 크로아상이요. 이걸 한번 소개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타르트. 일단은 이거 아이스크림이요. 이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있습니다. 2불 99.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건 볼게요. 그리고 또 마카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먹기에는 마카롱 이것도 괜찮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종류를 같이 먹어보면서 맛을 평가해보도록 할게요. 브리오슈 프렌치 토스트.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한번 도전해볼게요. 다음에 모치 바닐라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미니콘. 이게 또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미국 유튜버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가지 장본 것들과 같이 사서요, 이제는 집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브리오시 프렌치 토스트인데, 뜯으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장씩 두 개 총 네 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깔고 이렇게 오븐에 넣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 버터 살짝 올렸고요. 메이플 시럽 뿌렸고요. 블루베리하고 망고 이렇게 넣습니다. 먹어볼게요. 어떤지. 어때? 계란 맛이 안 나는데? 그냥 브루오시 샌드위치인데? 막 우와 대박 진짜 맛있다 막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 밤에 안 사줄게. 그럼 이제 다음 거 먹어볼까요? 모찌 아이스크림 이거거든요. 먹어볼게요. 일단 어떤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맛있다 역시. 맛있다. 미국 살 너무 달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바 초콜릿 케이크. 이거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돼요.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잘 어울리는 게 얘입니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아닌가? 찰랑찰랑이구나. 찰랑찰랑. 얘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완전 이게 썰어요. 이렇게 내가 자꾸 내려오지 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다. 뭐 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면서도 따뜻한 이 케이크를 먹는 듯한 느낌이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입안에서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이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걸 먹은 다음에 와인 한 잔 먹잖아요. 원래 와인하고 초콜릿하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와 이거 미쳐버립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별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하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이 좋아하면 정말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와인하고 같이요. 예, 이번에는요, 이거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아실 테고 많이들 먹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카롱이죠. 이쪽은 여섯 가지 맛이 두 개씩 들어있고요. 총 12개가 들어있고 이거는 두 가지 맛이 6개, 12개가 들어있습니다. 피스타치오고 솔티드 캐러멜이고 탈고 코코넛 무화과 레몬 이런 맛이에요. 바닐라하고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소금의 짠맛과 캐러멜의 단맛. 단짠 캐러멜. 이거 살구 맛입니다. 살구 맛. 그렇게 막 달고 그러진 않아요. 코코넛입니다.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거 무화과죠? 무화과.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것도 맛있다. 레몬입니다. 맛있다. 상큼한 맛인데요. 비타민이 확 들어온 느낌인데. 맛있네. 마카롱 특유의 그런 폭신폭신하면서 겉은 좀 이렇게 바삭바삭하면서 그 느낌과 안에 그 단맛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또 그냥 바닐라하고 초콜릿인데 얘는 또 어떨까요? 이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좀 그렇습니다. 초콜릿은 어떨까? 그냥 먹을게요. 이건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닭초콜릿인데 고급 맛이 좀 느껴지면서, 근데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데 얘는 아웃입니다. 마카롱을 소개해드려봤고요. 또 다른 거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달달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짜자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초콜릿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막 정말 우와 우와 진짜 대박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맛있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로 너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타르트. 여러 베리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타르트입니다. 헛한 게 이렇게 됩니다. 단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고요. 우와 대박 진짜 맛있다. 먹는 순간 베리 하는 그런 느낌. 온갖 베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딱 먹어서 상큼한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어우 맛있는데? 그 예전에 먹었을 때는 되게 괜찮다라는 그 정도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가져왔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우와 베리 하는 게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은데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대박. 진짜 맛있는데요? 단맛이 없진 않아요. 단맛이 있는데 그렇게 막 강한 단맛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커피도 좀 마셔야죠. 잘 먹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쫙 먹어본 걸 가지고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어떤지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위 외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브리오시 프렌치 토스트. 야 이거 새로 나와서 제가 먹어봤는데요. 사 먹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순위 외 이것도 바닐라 미니콘 그렇게 베스트 5로 할 정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제끼고 우리는 저리 가. 베스트 5 들어갈게요. 다섯 번째 모찌 바닐라. 찰떡 아이스하고 너무 맛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 5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 4입니다. 크로아상입니다. 크로아상이요. 두 가지 맛을 봤어요. 아몬드 크로아상하고 초콜릿 크로아상. 근데 아몬드 크로아상은 솔직히 말하면은 순위 밖이에요. 순위 밖에 나가주시고 초콜릿 크로아상 이게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이 초콜릿에 막 단 그런 초콜릿 맛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베스트 3입니다. 베스트 3부터는 정말 제가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베스트 3는요 어디서 왔냐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예, 물 건너오네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프랑스 하면 또 마카롱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카롱을 제가 베스트 3로 골라봤습니다. 정말 미국에 많은 마카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미국 마카롱하고 유럽 마카롱, 특히 프랑스는 좀 레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직접 먹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다른 빵집이나 그런 데서 먹은 거보다는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물 건너 왔으니까 얼려서 와도 이게 이 레벨이 떨어지지가 않는 이 프랑스의 맛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여는 순간에 이 안에서 프랑스의 공기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스트 3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스트 2입니다. 얘도요 얘랑 같이 왔어요. 얘도 얘랑 같이 프랑스에서 왔어요. 짜자잔 베스트2입니다. 예 타르트 이거 진짜 먹는 순간 베리한 느낌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달지 않은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이 단맛이 아마 여기 한 두세 배는 더 달아가지고 한입 먹으면 더 먹기 싫은 그런 맛일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프랑스에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적당한 단맛 단맛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되는 아주 괜찮은 그런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2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위. 얘는요. 얘도 미국이 아니에요. 짜자잔. 초콜릿 라바 케이크. 얘는요. 이거 정말 환상적이죠. 진짜 맛있죠. 이건 진짜 어디에, 이것도 뭐 레스토랑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의외죠. 캐나다에서 이런 좋은 이 프랑스 얘네들을 제치고 캐나다가 1등을 했어요. 특히 얘랑 잘 어울리는 게 이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었을 때 얘하고 얘하고의 궁합은 정말 최상입니다. 최상급의 디저트에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얘를 내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의 레벨을 가진 디저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디저트를 소개해봤고요. 야 오늘도 좀 이렇게 급이 다른 막 물 건너온 애들 막 이렇게 그 국경을 넘어온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치즈를 또
또 해보려고 합니다. 트레이더 종합도 무수히 많은 치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베스트 5의 치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치즈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이번에는 또 대박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많은 줄 알았다. 이제, 아, 이것도 바꿔야겠다. 아, 안 갖고 온 게 많아. 칸 잘못 꺾었어. 포크도 큰 걸로 하고. 포크도 큰 걸로 해?